내 장난감 팔기 싫어. 안녕, 난 민준이야. 으차. 난 오늘 진짜 바빠. 내 장난감 다 꺼냈다. 근데 장난감 세 개 골라서 유치원에 가지고 가야 해. 민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? 그건 당연히 봉구지. 두 번째는 봐봐. 그럼 세 번째는? 세 번째는 뭐 할까? 장난감 세 개를 친구들한테 팔아야 된대. 뭐? 판다고? 어, 설마 봉구를 파는 건 아니지? 민준아, 봉구 팔 거야? 아니, 안 팔 거야. 걱정 마. 그래? 벼룩시장이야. 작아지거나 잘 안 쓰는 걸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파는 거지. 오, 좋아 좋아. 민준아, 너 어떤 거 팔 건데? 나 팔 거 없어. 팔 게 없다고? 자, 어디 보자. 아, 이거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잖아. 아니야, 이거 엄마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준 거야. 이거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. 이건 로봇으로 변신하는 건데. 그럼 어떡하지? 아, 코끼리! 코끼리 팔자! 안 돼, 이건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사주신 거야. 어릴 때? 언젠데? 빵 살 때. 에이, 그럼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네. 민준아, 벼룩시장엔 아가 때 가지고 놀던 요런 걸 파는 거야. 아니야. 얍! 얍! 아가들은 힘이 없어서 나처럼 체육도 못 갖는다고. 코끼리 가는 거 한번 볼래? 코끼리가 봉구한테 복수하나 봐. 코끼리야, 미안! 근데 내일 벼룩시장에 뭘 가지고 가지? 하, 이 자동차 안 어때? 민준아, 문 떨어졌잖아. 자동차인데 바퀴도 한 게 없어. 바퀴는 친구 집에 있겠지. 나 크레파스 두 개니까 이거 팔래. 에이, 다 부러졌잖아. 그렇게 많이 쓴 건 벼룩시장에서 못 팔아. 그럼 어떡해. 아휴, 민준이는 벼룩시장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. 민준아, 걸렸어? 내일 가져갈 거 바구니에 넣어. 밖에 없어요. 이렇게 많은데. 다 소중한 거예요. 엄마, 제발. 민준아, 이리 와봐. 그럼 이건 어때? 어릴 때 입었던 옷? 싫어요. 그건 추울 때 봉구 입혀줄 거예요. 그럼 어떡해. 내일 친구들은 다 장난감 가지고 와서 팔 텐데. 돈을 가지고 친구들의 물건을 사기도 하고 거슬러주기도 하세요. 네! 오카리나! 싸요! 싸요! 땅! 땅! 600원! 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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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!
지훈은 저거 가지고 왔구나. 안녕하세요. 자, 이거 주세요. 사보려 이거요? 네. 네, 10만 원입니다. 10만 원은 어머나. 이건 천 원이에요. 3천 원. 좀 싸게 주시면 안 될까요? 3천 원이에요. 3천 원이요? 네, 그러면 50분도 주세요. 네. 우와, 경시장 진짜 재밌다. 구치 봐봐. 응. 근데 민준이가 가져온 걸 친구들이 사줄까? 아, 다 꺼냈다. 빨리 내 거 사러 와야 되는데. 얘들아, 빨리 와서 사. 빨리 빨리. 민준이 거 시시! 이건 얼만데? 2,000원. 어? 2,000원 너무 비싸. 우리 다른 가게에서 살까? 그래! 네. 야호! 우리가 가지고 있어. 안에 가방 돈이 2,000원이 비싸다고? 치! 호박이가 1,000원이라고 할 걸 그랬나? 과자에 들어있던 거니까 천 원이라고 해도 안 살 거야. 민준아, 친구들 좀 봐봐. 뭐 가지고 와서 파는지. 친구들? 3,000. 아니, 장난감은 다 멀쩡한 거야. 자동차 바퀴는 한 개도 안 빠졌어. 3,000원씩. 어? 자동차 팔았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난 벼룩시장 재미없어. 민준아, 이리 와서 내 거 사. 한번 가볼까? 그래, 민준아. 선생님이 3,000원 주셨잖아. 친구들 거 많이 사줘. 동구, 알았어. 이게 뭐예요? 난 나비 장난감이에요. 봐보세요. 이렇게 하면 나비가 이렇게 꼭 진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. 오, 잘 움직인다. 이거는요, 목에 걸려서 이렇게 입에 묶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노래 소리 같은 게 나와요. 집에 오카리나가 두 개 있어서 파는 거예요. 이 퍼즐 진짜 재밌어. 나 100번도 더 했어. 이게 뭐냐면요,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고요. 이거는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선물 받았는데 안 쓴다고 해서 산 거고요. 이거요, 이건 얼마예요? 아저씨, 인형이 얼마예요? 6,000원이에요. 천원? 6,000원이래요. 6,000원? 나 없는데. 아, 좀 싸게 드릴게요. 1,000원이에요. 여기 1,000원. 손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싸게 해드린 거예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2,000원이야. 나 1,000원 한 개밖에 없어. 아, 그래? 그러면 1,000원. 이거요? 4,000원이에요. 이것도 진정으로 받으세요. 이건 공짜로 받는 거예요. 별은시장 재밌다. 친구들이 좋은 장난감 많이 가져와서 물건 사는 게 진짜 재밌어. 벼룩시장은 물건을 버리는 데가 아니라 내가 안 쓰는 걸 파는 데니까. 우와, 민준아, 뭘 그렇게 많이 샀어? 장난감 두 개랑 인형도 샀어. 근데 민준이 건 하나도 못 팔았네. 그치만 다음엔 나도 많이 팔 거야. 좋은 장난감 가지고 와서. 어떤 거? 어떤 거 팔 건데? 아, 아주 좋은 건데 나는 안 가지고 노는 걸로. 오늘 집에 가서 골라볼까? 멋진 형아! 우와, 공룡이다! 안녕, 난 민준이야. 오늘 박물관에 왔어. 어? 저거 좀 봐. 와, 재밌다. 못하다. 엄마 못 봤어. 메끄란 털이다. 우와, 우리 나 못 봤어.
꿈틀이 엄청 높아. 민준아, 가볼래? 민준아, 미끄럼틀 타고 가자.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안 해. 봉구 타고 싶은데. 여기 미꾸레 같아. 티라노사우루스야. 나무잖아, 나무. 아니야, 이빨이 아주 뾰족뾰족하지? 이것 봐, 티라노사우루스야. 저거는? 응? 아크로칸토사우루스야. 티라노는 앞발톱이 두 개고, 아크로칸토는 앞발톱이 세 개거든. 저걸 봐봐. 어? 진짜 세 개씩 있네? 안녕. 민서야, 이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고 아크로칸토사우루스래. 아니, 아크로칸토. 티나룩스? 아니, 아크로칸토사우루스! 티나루? 우와, 코끼리다. 어, 귀엽다, 그치? 응. 코끼리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? 코끼리! 이제 코끼리 뼈가 어떻게 있는지 알지? 이거? 근데 왜 여기에 코는 없지? 코! 그치? 코? 얘 코코여서 그래. 코코. 아니, 얘는 코가 있고 얘는 코가 없네. 어? 진짜 코뼈가 없네? 코끼리 코에서 뼈는 요만큼이야. 아, 이건 콧구멍이구나. 코끼리 긴 코 속에 뼈가 다 있는 건 아니지. 아, 그랬구나. 미자, 우리 공룡 보러 가자. 저기 공룡 발자국이다. 우와. 끝났다. 이제 안 무섭지? 응. 땀 안 할까? 아이, 안 되네. 가자. 우와. 제 이쪽으로 오세요. 어? 아까 그 형아다. 네, 저는 이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을 먼저 처음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자, 이 공룡은 이 뇌의 크기를 보면 이렇게 호두알만 하다고 해요. 그래서 머리는... 호두알? 엄청 작았겠네. 그래서 머리는 별로 안 좋았을 공룡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우와, 형아가 말하니까 다 따라가. 어른들도. 네,
이 공룡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. 별명은 박치기 대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됐다고 해요. 근데 박치기는 왜 했었냐면요. 그냥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고요. 또 하나는 이 공룡은 집단으로 몰려다녔기 때문에 그 대장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트리케라톱스는 저희 박물관의 마스코트이기도 한데요. 트리는 삼이란 뜻이고요. 케라톱스는 뿔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란 뜻인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세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우와, 대단해.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? 저요. 네. 트리케라톱스는 몇 킬로그램이에요? 킬로그램으로 하면 6천 킬로그램 정도 돼요. 자,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. 이 공룡이 얼굴에서 보시면 어떤 새의 그 부리를 닮았습니다. 어떤 새의 부리를 닮았을까요? 독수리. 독수리는 아니에요. 저요. 까치요. 까치는 아니에요. 새? 새는 아니에요. 새의 종류 중에 뭐 어떤 거 있을까요? 앵무새. 동댕. 호빵. 이 영화 좀 멋진 거 같지? 이쪽에 보시면은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수장용이 있습니다. 이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뜻은 그 리본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우와, 나도 저 영화처럼 설명해 보고 싶어.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하면 되지. 이 공룡은 박치기 대장인데요. 박치기는 빡빡. 공구. 민준아, 아까 형아가 하는 거 봤었잖아.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봐봐. 민준이는 할 수 있어. 인사 일로 와, 형아가 설명해줄게. 이 공룡은 박치켈로포사우루스입니다. 지금 박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박치기를 하고 있죠? 맞다! 미끄럼틀이 있었지? 한번 타볼까? 너무 깊어. 공룡 백석처럼 무서울 거야. 자, 에이, 재밌을 것 같은데? 내가 한번 타볼까? 자, 봉구 들어간다. 봉구, 난 안 타기 잘했어. 이 미끄럼틀 한번 타봤어? 이거 되게 재밌어. 처음에 좀 무서우면 눈을 꼭 감고 타. 내가 타는 거 한번 볼래? 우와! 이거 내 거지? 아! 너도 얼른 타고 내려와! 나 간다! 오, 용감한데? 우리 한번 더 타자. 그래. 빨리 가자. 어때, 봉구? 나도 형아처럼 좀 멋지지?
민준이도 멋진 흉아가 될 거야.